윤성이로 합시다. 아,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해야 그 저장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표정 경호원이라고? 이거 10만원짜리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없네. 운동하고 갈까? 예전으로 출근했다. 안녕하세요. 선배, 안녕하세요. 왜요? 네. 가는 길에 오토바이로 태... 아니요. 그냥 회사 가는 길... 답, 그러면... 혹시... 아, 갈 거... 그러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 편의점 보안이 좀 취약해 보인... 그러면... 저기요, 그 뒤에 뭔가 이... 그건... 그런가? 치, 타본 적도 없으면서... 친한 동생 걱정하는 게... 혹시 그럴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수인트... 어디요? 휴대폰 게임? 그럼 됐어요. 수희 엄마 아니라고요. 아, 주동이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고양이 수, 뭐 굳이 안 물어본 딱 키워본 적이 없. 수희가 고양이를 수희가 왜 고양이를 대답이 왜 이렇게 단? 오. 아, 영국에 그런 대학교 없잖아. 으이씨. 아, 딱히 좋아. 방금 불안한데. 아, 고양이 경호를 해본 적이. 그야 돈 많은 부위 목줄 안 채우고 공썩 즐거운 기억은 아니라서. 그러면 이 고양이 알았어요. 여기 고양이 사료도 팔아요? 아, 뭐 딱히 수입 때문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계산해 주세요. 왜요? 영업 안 해요? 이거 별로 안 맵거든요. 영국에 대학교 있고, 예, 네. 아, 거기랑 영국에 또, 아, 대충 비슷. 수위는 별일 없죠? 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저 놀리는 거죠? 예! 네. 아, 여보세요? 네. 아, 지금요? 프라이버시예요. 수고하세요. 오. 답은 내놔다. 안녕하세요, 선배. 혹시 폐기 좀 고맙습니다. 비싼 거 먹으러 가자니까 왜 여기서 보자고 한 거야? 왜요? 저... 그거 다 뭐야? 네. 비싼 거안 먹. 언니 술을 저번에 바에서 갑자기 점원한테 그러니까 오늘은 예. 지금 윤성이는 혼자 게임하는. 여기서 제일 비싼 거 뭐야? 언니! 매상 올려주나? 지금 약간 매상이 지금 끌리는데. 지금 거의 혼자 게임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중. 언니, 비싼 거안 산다고 했잖아요. 왜?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러시죠? 그 할 말을 제가 끊었나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델라는 난 뭐 안 바쁜 줄 알아. 나도 바쁜 몸이야. 에휴. 아무 그냥 뭐 고객님이 저기야. 어? 저기야. 아. 이씨. 아 이 알고 보니 아 카페에 가서 자기 휴대폰이 울리면 아주 요자만 붙이면 다. 아 중고 아 다 마셔 여기 소주 하나만. 선배는 그것도 안 언니 이제 돌아. 아 그리고 그치 그치 선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으이씨. 에휴 그러게요. 이만 먼저 들어가 보. 아 아니에요. 이것까지 치우고 들어갈게요. 지금 호감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희도? 이건 저도 잘 모르. 하이 보이. 뭐 살 거야? 술. No alcohol. 왜? 아, 조크야 조크. 그럼 술은 뭐 살 거야? 여기. 네, 그거요. 아, 안 친하거든? 아델라 국적은 모르지만 외국이라고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맨날 미국이랑 영국 이야기만 하는 거 보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근데 저도 모름. 아델라 국적 어딘지. 앞으로도 안 친할... 저 사람... 편의점 알바생. 손님이 없어. 손님이 없어. 카운터에만 있으려니. 아니야. 저것 봐. 우리 이야기. 오. 그래. 저건 분. 아델라 너한테. 그런 거야, 보이? 미한테 러브러브인 거야? 보이가 그렇다는데? 에이씨. 아 누가 취객인데? 아, 들어가서 평소처럼 폰 게임이나 하던가. 맨날 카운터에서 폰 게임만 하던데요. 어. 그러게. 어? 어. 어. 응? 편의점 알바생이. 오. 맞아. 그래요 뭐 그런 알바생도 있겠죠. 아 하지만 아니요. 얘는 관심. 근데 되게 잘. 오. 아 로맨스. 에? 수희 곁에 있어도 괜찮은 사. 편의점 보이. 그렇다는. 난 편의점 보이가 그렇게까지 의심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중국인. 그래? 나이스 타이밍. 미가 갑 예나가 이런 상태라서 좀 난감. 그러면 예나가 나중에 나한테. 바로 그거예요 보이. 이미 이런 상태라서 깨우는 건 글렀고 택시 태우는 데까지만 좀 부축해주면 안 돼요? 땡큐. 정면 보임? 정면 보임? 닫는 거? 거리가 왜 이거밖에 없어. 네 거기로 가주시면 돼요. 도와줘서 땡큐. 예나는 마실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럼 미도 이만 가볼게. 어플이 집 주소를 알았는데? 사기 아니야? 알아. 그냥 늘 있던. 뭐 결국 저기요. 혹시 그쪽은요? 아 뭐야 그게. 아 그럼 비겁해. 친구 아니야? 고양이가 그렇게 좋은 건가? 전 잘 모르겠는데. 불편한 진실이요.
집에 데려가면 벽지나 다 고양이가 그렇게. 그럼 저는요? 귀엽죠. 예나 씨는 귀엽죠. 우후, 너무 좋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나야, 오빠가 간다. 그쪽은 고양이 잘 요즘 수이라 처음에는 뭐 계속 좀 고양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아, 왜 추천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 근데 왠지 고양이 싫어하는 것 같고. 야 이거를 이게 수이를 하고 예나 씨를 바로 다음에 안 할 수 없어. 아니에요. 그래요? 아, 그럴까요? 그쪽은 저 아니에요. 연주로. 수고하세요. 아침 조 뛸킹. 와. 무시할 경우 하락이 된다고? 개무섭다. 맞아 맞아. 근데 야간도 아니잖아. 4시부터 11시면 출근길이에요? 저녁에 근무하는 거 아... 예나랑 니랑 가끔 아침에 시간 맞으면 조깅 같이 해. 뭐야 따라오지... 에이 그러면서... 아니거든? 나 평소... 니는 매일매일... 뭐... 가끔? 그러게... 에이... 쏘리는 힘든 거 맞아. 하루 조 퇴근하면 바로 피 조깅이 맞아 맞아. 아 근데 선배가 선배 집 근처에는 공원이 없어. 아하. 네 파이팅. 진짜 조깅을 계속해?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랐잖아요. 아, 아무튼 뭐 안녕하세요. 솔플? 뭐예요 그거? 아델라는 뭐? 근데 왜 절 따라오는? 아 마음에 드는 코스 따라간다면서요?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어디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 봐요. 이게 조깅을 한다는 그 속도감을 보여주는 건가? 알아서 페이스 조절하시면 되잖아요. 응? 빠른 곳. 아, 또 게임 용어죠. 그렇죠. 이 달리기라면 누구한테도 안... 네? 네? 멋있어요? 내가? 그렇지. 진짜? 저 홍조 찐 얼굴이 참 예뻐 보인단 말이야. 아... 잠깐! 멘트에서 사자 냄새가 나는데요? 혹시 미리 준비한 멘트예요? 네 준비한 거 맞네. 아 예나 누나 시소에서 아웃이라던 건 진짜 알못이었어요. 이 게임 알못이라. 근데 아델라 루트라면 예나 누나는 시소에서 아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순위 루트를 하기 전까지는 그 예나 누나에 대해 매력을 알지 못했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조깅하러 왔으면 조깅이나 하세요. 아, 뭘 좀 아시네. 개추 드리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아, 근데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저... 요즘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네요. 운동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집에서 경호원의 안목이면 아 알았어요. 일절만 해요. 아 됐어요. 억지로 피하니까 제가 더 이상한 사람 같네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안 하던 한 달만 꾸준히 하... 아니요? 아니고 할인 받아서 3개월 끊어놓고 3일만 나오고 말겠죠.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에 헬스장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니까 운동 열심히 하라고요. 이렇게 호감도를 착실하게 쌓아가는 윤성쿤. 네. 계산해 주세요. 없어요. 방향은 좀 그 뭐냐 설정 스토리 같은 거 그런 거 이야기 주는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 저기요 계산해 주세요. 계산 전사 세 개. 아니 도둑이라도 들면 어떡하려고. 응? 왜? 오 수고하세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나? 예나가? 오, 예나가 기다리고 있나? 아직 안 가셨네요. 왜요? 영화 끝났으니까 이제 일어나라고요? 계속 쓰셔도 돼요. 하, 졸다가 막차 시간도 지금 처음이네요. 아이고.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요. 싸요. 그래요? 심야라서 차가 안 막히면 더 싸지는 거 아니에요? 집까지 가면 2만원 나와요. 네. 피시방이요? 저기 집이 여기 근처 아니었어요? 아니 그 부모님 계신 집이요. 어쩌다 보니 알게 됐어요. 그러면 뭐 태워줄 거요? 저거 타면 좋은데? 20분이면 갈 것 같은데. 싫으면 말고요.
아 싫으면 말아요. 왜? 어 탔지? 어. 네. 어딜 잡으면 되는 거죠? 어딜 잡으면 되는 거죠? 이상한데 잡지 말고 배를 잡아요, 배를. 배를 잡으라고요? 꼭 잡으세요. 뚜껑을 안 쓰? 뚜껑 안 쓰면 불법 아님? 안녕하세요, 갱경어님. 안전장치 없이 그냥 탄다고? 불법입니다, 여러분. 아, 음주운전증이 그딴 걸 신경 쓰겠습니까? 아, 예, 맞아요. 참고로 그 뭐 헤어스타일 보면 오 이건 처음이네? 이건 처음 봄. 네. 저 헤어스타일로 절대 뚜껑을 쓸 수 없어. 그건 실수였어요. 리얼 죄송해요. 찬 사이.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일은 잊어주세요. 어차피 그쪽은 어허 무슨 소리입니까? 두고 있잖아요. 이게 예나쿤밖에 없어. 손잡이 하나밖에 그러니까, 없다고요? 무슨 이야기죠? 그날 일은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에? 전 수희 씨랑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요? 그럼 수희를 가지고 논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전 그냥 선배로서 그냥 집에 놀러 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신이 수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난 예나 너가 좋다. 그게 아니라 으쏘.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지금 그래요. 그럼 수희는요? 지금 수희 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랑 예나 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잠깐만요. 좀 혼란스럽네요. 수희가 아니라 나라니. 아, 그게 알았어요. 당신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 예나야. 그럼 나랑 사겨요. 오. 역시 이런 역시 빛 예나 바로 사귀는. 와.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야, 뭔 조건이 있어? 하나. 수희한테는 비밀이에요?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한 것 같진 않은데요? 뭐 1분 만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가지고 논 게 아니다. 가지고 논 게 아니다. 뭐 그게 된 거죠, 설득이. 수희랑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물론 비밀이죠. 수희가 알면 안 되니까. 저랑 사귀면 대신 수희랑은 멀어지세요. 직장이 같으니 대놓고 무시하긴 힘들겠지만 더 이상 관계를 진전시키지 말라고요. 오케이.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뭐 대놓고 양쪽이랑 다 사귀겠다고요? 어쨌든 이 두 개가 조건이에요. 그걸 지킨다면 뭐 못 사귈 것도 없죠. 아니 뭐 잘 사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역시 마음에 안 들죠? 진짜? 약속한 거예요? 만약 조건을 어기면 바로 끝이에요? 잠깐만. 아 그렇네. 이거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사귀었으니까 그래도 시작이 됐다 그러면 된 거다.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그 연애에 대한 연애 스타트가 스파크하면서 죄송
불타오르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사귄다 뭐 그런 시작이 어디야. 그래서 난 그런 거 못해요. 수이나 아델라라면 좀 더 자연스러웠겠죠. 좀 더 귀엽고 예쁘게 이런 작다운 거리가 그러니까 더 매력적이야. 정말이라도 좋은 곳에서 난 그런 거 못한다고요. 귀엽게 보이는 법도 모르고 예쁘게 말하는 법도 몰라요. 남자의 마음은 어떻게 훔치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이미 훔쳐갔어 예나야. 네. 걱정하지 마. 남자는 만나고 싶어요. 웃기죠? 한심하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요.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뭘로? 좀 이상한 소리 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들어줄게요. 중학교 때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전 싫다고 했죠. 왜 화장실에 꼭 같이 가야 되냐고. 전 거절했어요. 화장실을 왜 같이 가? 근데 그 애가 삐졌어요. 정말 친했는데 고작 화장실에 같이 가지 않았다고. 저랑 멀어. 그 애뿐만이 아니라 반에 있던 모든 여자애들이 다 저랑 멀어졌어요. 어이없네. 화장실 갔다고? 고작 화장실을 같이 안 갔다고. 그때부터 쭉 이랬어요. 왜? 전 그래서 경호원이 편해요. 시킨 일만 하면 되고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예쁘고 귀엽게 말 안 해도 되니까. 어우, 이건 진짜 모르겠다. 화장실 같이 안 갔다고? 이미 예쁘고 귀여운데 예나는? 예나야 오빠는 좋아. 실망했죠. 아이 난 좋은데? 뭐가 좋은데요? 듣기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지, 듣기 좋은 가식보다는 안 거묻는 솔직한 모습이 낫죠. 오히려 예나씨가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전 좋아요. 이상한 사람. 그렇지, 나도 이 말을 했어. 그쪽도 근데 약간 실례될까 말을 안 했어요. 그쪽도 만만치 않게 이상한 사람인데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얘가 딱 말해주네. 역시 윤성이야. 윤성쿤. 그래요, 그럼 우리 둘 다 이상하네요. 이가 상하면? 아니 이거 왜 같은 장면이야. 다 좋은데 왜 배경만 좀 바꾸지. 아니면 구도만. 너무 아쉽네. 그녀가 마음대로 나를 타방에 맞춰줬다. 정하지 않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지난번보다 좀 낫네요. 두 번째잖아요. 당연히 처음보단 낫죠. 주인공이죠.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일은 실수라고요. 방금 했던 건 실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술도 안 마시면서 갈게요. 잘 가요. 가기 전에 딱 한 번 더 잡고 키스 한 번 더 하고 가면 안 되나? 아쉽네 이거. 이번엔 실수도 아니고 제대로 키스한 건데 헤어지는 인사는 또 왜 이렇게 어색한 건지. 그래도 조바심은 안 내기로 했다. 그녀에 대해 알게 됐으니까. 그녀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지 못한 서투른 감정을 표현한 거 어려워하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 예나야 오빠 간다. 겨울에요? 아이스크림이요? 사람 먹죠. 안녕하세요 선배. 어? 선배 그게 뭐예요? 말 놓기로 했잖아요. 어? 언니가 왔나? 안 들어오고 그냥 가네요? 응?
사실 여름에 더 안 먹는데. 아, 선배, 이번 주 주말에 오랜만에 피크닉 가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델라는 바빠서 못 올 것 같... 편냥이까. 네. 뭐야, 왜 가? 왜 가? 에바지. 아, 이 주인공아, 미쳤니? 아, 장난하니? 시침이 떼긴. 그렇긴 한데 수희랑 그냥 차라리 둘이서 피크닉을 가던가요.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어?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까짓거 단 둘이서 가죠 뭐. 알았어요. 한번. 오, 좋아. 오, 좋아. 와, 방예나 좋아. 예나 좋아. 50만 원이라고? What? What? The fuck? Seriously? 역시 대예나다. 뭐야? 아 씨발. 아, 컨트롤 누르고 있었어. 저기요, 클럽에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나요? 설마 S클럽 같은 소리 하는 건 아니겠지? S클럽! 분명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만나자마자 피트니스 센터로 왔다. 혹시 데이트 약속인 걸 깜빡하신 거죠? 이해합니다. 피트니스 데이트. 그런 데이트가 어딨어요? 있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당했다. 아, 끝이 아니구나. 나 끝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산뜻하게 기분이 좋네요. 네, 기분 정말 산뜻하네요. 예나씨 데이트 처음이죠? 아니요, 데이트 완전 많이 해봤거든. 아, 뭐 데이트가 뭐 별거예요? 그냥 놀러가서 밥 먹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대충 알아요. 취미활동이 뭐예요? 평소엔 그냥 운동만 하는데요? 김종국인가? 집에서는 헬스하겠죠? 그냥 잠만 자는데요? 그리고 집에 잘 안 들어가요. 업무 특성상 야외에 있을 일이 많아서. 쉬는 날은 집에서 뭐예요? 뭐 운동하거나 술 마셔요. 그런 부끄러운 취미 없어요. 평상시엔 경호원 일만 해도 바빠서 취미활동 같은 거 할 짬은 없다고요. 그렇군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쭉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운동할 땐 잡생각이 안 드니까요. 몸이 힘들면 머릿속에서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당장 내 몸에서 오는 신호에만 집중하게 되죠. 당장 내 몸에 가해지는 압박, 고통,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비워지니까. 아, 너무 빨라요. 아직 데이트도 몇 번 안 했는데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그래서 너무 생각이 복잡해져서 머리가 아프면 전 그냥 그런 식으로 머리를 비워요. 어차피 대부분 고민해봤자 해결도 안 되는 문제들이니까. 휴대폰 게임? 게임? 수희가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요. 아, 왜요? 친구가 좋아하는 거니까 관심 가질 수도 있죠. 아니거든요. 아, 그냥 친한 친구라서 그런 거예요. 좋아요. 대신 많이 안 마시고 딱 한 잔만 할 거예요.
여기서 술 마셔. 에라이 씨. 네가 제일 나빠. 나쁜 놈아. 알아? 개가 됐다. 너, 네?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라고. 제가 왜 개요? 잠깐 쉬었다 가자. 아니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계속 곁에서 얼쩡거리잖아. 사귀는 사이 맞지? 여기서 술 마시고 있네. 맞아. 맨날 나와서 노닥거리긴 하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수희랑 계속 친한 척하고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잘 알면서. 이게 그 수희 루트 할 때는 좀 피곤했었는데 예나 루트 할 때가 되니까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 이 상황이 재밌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지 어떻게 알아? 아, 어제였어요. 나도 몰라. 새벽에 죄송. 예, 맞아요. 그건 맞아요. 벡토스.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러는지. 예나 좋아. 두 사람 어쩌다 친해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해졌어. 수희가 먼저 다가와서. 뭐야, 이거 나이 차이가 두 살밖에 안 나? 더 될 것 같은데? 수희가 먼저 왔다고요? 다른 거 아니야? 테들쟁이랑 밤쟁이 낮쟁이랑 다 다른 거 아니야? 뭔가 의도가 있어서 접근한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와, 한 달 동안 나랑 친구가 될래? 나랑 친구가 될래? 친구가 될래? 하면 그렇게 달라붙었어.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하냐고 물어보고, 언니 수업 끝나면 뭐 할 거냐고 귀찮게 하고.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친해진 거야. 아무리 살펴봐도 뭔가 다른 목적은 안 보였으니까. 그렇지. 아, 뭐? 아, 싫어. 하지 마.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의심한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수희는 그냥 친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나랑 친구할래? 그때는 좀 어두운 인상이었으니까. 그런데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건지 갑자기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 누가 봐도 어색하게. 평소에 사교성도 없어 보이는 애인데 무슨 숙제라도 받은 것처럼 계속 다가와. 처음엔 좀 이상했어. 지금은 친해져서 그런 게 없지만. 나는 졸업한 뒤에 체대에 가려고 했었어. 뭐 그러다 접어. 그냥 좀 아닌 것 같아. 아, 너 말이야 무슨. 아, 별거 없어. 그냥 트러블? 뭐야. 아, 알았어. 고등학생 때는 나는 다른 사람이랑. 그래서 엄청 처음엔 잘 됐지. 근데 처음엔 신경 안 써. 그래, 뭐 나만 몰랐지. 감독은 그런데 웃긴 게 뭐야, 늘어? 근데 나는 그 실수 하나 트집 잡아서 난 그냥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게. 아, 컨신은 난너는 자신의 문제죠. 연습을 너무 그러다 감독이랑 그 애랑 근데 멍청한 방에 나는 그것도 뭐.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감독이 그 애들이 화장실에서 나갈 때까지 여기 있고 잘생겼나 봐. 없었어. 그냥 다 비웠어. 전부 다 마냥. 아, 어지럽다 이런 내용은 진짜. 난 그런 그래서 그 뒤로 최대 진학. 난 그냥 근데 대학교에 가면 달라질까? 날 제낀 애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 난 뭐 이게 쌉소리야 이게. 이 이야기 그런 거 아니야. 여기저기. 아, 근데 막상 맨날 잘 아는 많이 마셨으니까 이제 집에 갈 거. 짐 맞거든. 언니. 언니 감시 너를. 왜요? 제가 저는 언니가 근데 회사 일이었던 것 알았어요. 섬 됐어요. 빨리 체크하고. 네, 감사합니다. 어이 수희, 너의 이용 가치는 여기서 끝났다.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네? 네. 이게 싸운 거야 근데? 방금 이야기. 그럼 계속 모르고 있어요. 네? 뭐라는 거예요? 당신 일하는 중이잖아요. 아, 뭐야? 대타가 뭔진 나도 알거든요. 약간 아직 그 남친인데 약간 스타트 남친 같은 거지. 진짜 남친이 아니야. 남친 키우기에 약간 그 R 정도 되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당신에게 말할 고민가 없다고요. 매운 걸 화장실이나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화장실 같이 가주면 되는 각? 하... 네? 병이 말하면 그냥 잘 그냥 근데 도망칠 때가 있. 도망치긴 싫어요. 여기서 또 도망치면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멍 다 제 탓이에요. 그건 뭐 하다가 들켰나? 애초에 그저 아니... 당신을 수희에게서 떨어뜨리려고 당신을 속인 거라고요. 야 나 이 개 같냐나. 그래도 오빠 예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을게. 뭐야, 난 진심이었는데 윤성이 알고 있었다니. 나만 몰랐어?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요? 날 놀리고 싶어서요? 나는 진짜 나이를 더 먹고 10대 때랑 제 꼴이 웃기죠. 아 진짜로 비웃지 마. 그래요. 진짜 비울어버리네. 하지만 그러니까 실은 진작에 다 알고 있었는데. 전 의뢰인이 누구? 수위를 경호하고 그게 수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멍청한 짓이었죠. 의뢰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원하지 않았다고? 아 비밀로 한 거? 모르게 수희랑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 한 일인 그 일 때문에. 일 핑계로 알아요. 하지만 수희가 편의점에 들어 서서히 이대로 가면 아, 왜 이렇게 당신과 친해지고 아델라는 연예계로 가고. 예나의 그러면 과거는 육상부였는데 그 원래 1등이었는데 꼴찌가
그러니까 학교 각동님이 그 꼴찌를 갑자기 존나 봐줌. 플러스 그 얘나 존나 가스라이팅. 그래서 얘나 더 연습해서 컨디션 안조로 실수 몇 번아. 그래서 바로 2군으로 컷. 그리고 꼴찌 존나 봐줘서 학교 대표로 만들고 꼴찌 잘나감. 알고보니 꼴찌는 갓동님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아도 갓동님을 좋아했대요. 예, 과거 이야기입니다. 원래 존나 대회에서 다 바르고 갓도님한테 짜잔 난 승리한 예나 하면서 이제 승리의 스킨을 가지고 이제 딱 이제 좋은 관계를 가져갈까 생각했는데 이미 꼴찌거리 이미 갓동님과 사귀면서 이미 크 이미 당가 버렸다 이겁니다. 나 혼자 나 뭐라고? 아, 왜? 아니 뭐 캐릭터 이게 다 비슷해. 오늘은 그거 알아요? 남자랑 정신이 비교적 멀쩡할 때요. 전 근데 그런 당신이랑 이야기 아이 진짜 당신한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예나는 나한테 좀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의지하고 있었는데 배신당하면 더 상처받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나같이 성질 고약한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 예나 씨. 이 알고 보니 전 신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혼자일 테니까. 마델라의 방문이라고? 하이 편의점 보이. 요새 편의점 라이프는 쏜이랑 미랑 예나랑 얼어붙었어. 단톡방이 프리즈.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면 두 사람이 왜 저러는지 보이는 가르쳐 주세요 플리즈. 아하, 강경원님 뭘 좀 아시는군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나? 예나가 쏘니 이유는 알아요? 예나가 회사 일이 되면 실은 대화방이 네, 바로 당신. 그래도 아예 관심이 없었... 예나가 보이한 그거야. 예나가 솔직한... 뭐... 하루... 역시 보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여자애들의 다툼, 겉으로 다툰 이유는 그저 계기일 뿐이고 진 보이는 순이랑 친, 예나랑도 친하고. 그럼 친하다고 치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 순이는 보이를 좋아하고 예나도 보이를 좋아하면? 대놓고 말한 적은 없지. 물론 보이의 말대로 아, 썸! 둘 다 그래서 썸썸 편의점이구만. 있었다는 게 문제죠? 아, 썸이 두 명이라. 만약 두 사람이 잘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둘 다 만약 그쪽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순이가 아마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보이를 예나에게 양보해야겠다고 생각했을걸요?
아델라 루트는 있는데 솔직히 그 뭐냐 아델라 루트랑 다른 그 뭐냐 예나 순이 루트랑은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처음에 예나랑 순이 루트 전혀 안 건드리고 아델라랑 앤드류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예나 루트는 이제 그저 부분이 무조건 들어가 있고 이 순이 부분이 무조건 들어가 있고 수위 부분도 이제 예나 부분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썸썸 편의점인 것 같네요. 예나도 똑같이 모이를 순이에게 양보하려고 하지만 막상 양보하면 순이랑 자기가 멀어질 것 같으니까 그건 그런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계속 쭉 역시 이어지면 빛 아델라. 아까 당신에 대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예 당신 이야기를 안 하게 돼 괜히 마음에도 없는 딴 이야기만 하고 그런데 정작 당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상대방이 만약 둘 중에 한 명이 이러면 쉬운데 So easy 역시 근데 빛둘다 아델라. 애매하게 그러면 애매하게 마음이 있는 나는 친구를 위해서 그냥 정리하는 게뭐 이렇게 그 여자애들은 망상을 한다 싫은 아니면 혹시 아니면 나한테 비밀로 그런 종류의 상상? 둘 중에 누굴 좋아? 알았어요. 땡큐. 미는 진작에 연애 생각과 그래서 좀뭐 그러니까 순이랑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게이 정도야 뭘. 뭐 연습생의 변덕이라 생각해요. 왜 수위에 초대하다? 네? 아, 혹시 예나 언니 그러면 아니요. 얘네 평일엔 집이야? 선배도 바쁘니까 주말에 봬요. 주말 피크닉은 어떻게 된 거야? 어서 오세요, 선배. 첫 커피랑 차 중에 어떤 그러면 커피 드릴게요. 여기요. 에이, 그냥 믹스커피 선배. 하실 넌 이야기가 아웃이다. 뭐예요? 수희야, 넌 시선에서 아웃. 예나 언니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신 거죠? 네? 저 그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쵸? 제가 잘못된 오브들리 거 버려? 아니죠? 썸사 편의점 DLC 할 건데? 못 들었어요. 말은 경호라고 했지만 제 일상을 관찰하면서 짐작은 가지만 제일 화가 나는 게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정말 누구긴 저도 그 정도 갑자기 저랑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거 정확히는 뭐냐면 이건가요? 저한테는 아무런 얘기 사귄다 얘나랑 사귄다. 넌 수이야. 넌 시선에서 아웃. 시선에서 아웃. 수이 컷. 전 앞으로도 계속 쭉 혼자일 테니까. 왜 제가 모르는... 네? 그렇지. 예나 씨한테 고백했어. 역시 주인공 딱할 말은 한다. 주인공 콜라. 선배가 예나 언니한테 고백을 했다고? 네? 예나 언니랑... 아니... 그러면 대체 왜 저기 혹시 그거 선배를 저한테서 그럼 예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예나 언니가 왜요? 예나 언니도 그럼 선배는 선배, 저는 응, 안 돼. 응, 수익 컷, 수익 수익 컷. 바로 컷. 아프지 않는데? 안 아파. 응. 선배님, 바보, 진짜 바보 멍청이. 차라리 언니가 차라리 선배를 안 이니씨 이렇게 연게 좋아하면요? 낫지. 아쉬운 거지. 돌아가 주세요.
간다 수희야. 아, 내 손 잡았다. 아, 이러지 마.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자 수희야. 우리 여기서 하는 게 끝내는 게 쿨한 거야. 안녕히 가세요. 수희. 선배. 캣. 끊어지 연락. 안녕하세요 선배. 시즈 별일 없었어요. 난 100%인데? 아니 난 100%야 오프라. 오 엔딩 방해나. 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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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방해나.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지. 그리고 또 몸이 그래서 너무 어차피 대부분 고민해봤자 해결도 안 되는 문제들이니까. 선배 지금 공원 어디요? 아, 알았어요. 그럼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 이야 다른데 아... 예나 언니 언니 뭐 무서운 거잖아요. 도망치지 그러니까. 마 맞서 싸워. 어, 여기까지 순이가 너무 화내면 분위기 언니 아하. 그럼 선배 파이팅이야 보이. 그 일단 당신을 이용한 거 속인 거 여기선 좀 그게 좋겠어. 보안이 확실한 곳. 집으로 가나? 집으로 가나? 집으로 가나? 또 뭐 키스하는 장면 잠깐만 키스하는 장면 있겠지? 칭찬이에요. 여기 건조. 아 저기 당신 아, 어쩌려고 그런 거예요? 아 저 회사 일에 대해선. 용서해 줘. 더 이상 여기서 도망치면 도망치지 마. 그래서 확 당신과 나의 관계 아, 그렇게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 마음의 준비를 할 틈을 안 줬잖아요. 아, 그럼 치사한 거죠. 나는 당신이 좋은 거 잘 모르겠어요. 아쉽네. 아야 그래 진실된 게 차야 나야. 누구를 좋아한다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짜증나요. 거슬려요. 신경 쓰인다고요. 편의점에선 멍하니 계속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있고 페이스업 하다가 칠칠치 못하게 물건들 하나씩 떨어뜨리고 일부러 피해 다니는데 지치지도 않고 계속 헬스장 나오고 회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 얼굴이 훅 떠올라서 짜증나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실실 웃고 있는지 진짜 짜증난다고요.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집에 와서도 계속 당신 때문에 일도 다 망쳤어요. 집중이 안 된다고요. 다들 일어나서 박수 치십시오. 모두 기립하십시오. 그날부터요.
왜 계속 당신은... 아니요, 전 예나 씨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 도망치고 싶어요. 아, 또 런의 본능이. 도망치지 마! 맞서 싸워!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 저... 나는 당신이 좋아요. 예스! 네, 저도요. 그냥 한번 연습해 본 거예요. 방금 그거 실전 아니에요. 연습! 연습이라고요, 연습! 아, 준비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 그럼 캔슬! 엔지! 아, 취소! 아, 그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어, 그럼 하이파이브로 나 할까요? 쫙! 뭘 좀 안 해. 쫙! 이제 어쩌죠? 운동이 나러 갈까요? 좋네요.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진담인 줄 알았는데. 아 전혀. 저기 아니 막 절 아니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김성모 짤방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귀여워요? 아니 전 하나도 안 귀엽거든요. 뻥치지 마세요. 다른 이유가 있죠. 배는 안 고프지만 우리 아까 전에 그 앞뒤 재지 말고 좀 많이 배고파요? 저녁 먹을 때까진 6시에 나가요. 네. 6시까지 2시간 동안 뭘 하게 예나야? 뒤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습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뭔데요? 그녀가 예고한 대로 앞뒤 사 아재고. 따흥! 왜 안 보여주는 거야? 모임 시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님? 엔딩 씬인데 그래도? 네.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연습 더 해야 돼요. 연습. 연습. 연습을 했다. 아니 뭐 없어? 아니 그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없어? 아니 왜? 처음부터 연습을 한 뒤 심대로 향했다. 진짜 마지막 서비스 씬이었습니다. 예나야. 아레아 프로하스카? 프로하스카? 뭐야? 다른 씬인데? 운동 중인데요? 짐볼로 운동하는 거 처음 봐요? 보기보다 엄청 힘들거든요. 아니요, 전 DLC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랑이 아니요, 연장된 사랑이랄까? 이미 야스는 끝났다. 그렇게 신기해요?
몸 관리를 해야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아니요. 있는데 거의 안 쓰죠. 집에서 레이싱 슈트를 입고 있어. 진짜 요리하게요? 아, 비비고. 맨날 김치찌개야. 오, 어떡? 잘 먹겠습니다. 아니요, 이 집에서 좋아요. 아, 집에서 밥 먹으면 진짜 존나 귀찮네. 아, 음식물 쓰레기랑 설거지까지. 안녕하세요, 선배. 썸녀. 하이, 탱자탱자볼. 늘 탱자탱자 놀고 있잖아요. 예나는 어때요? 별일 없어요? 회사 일은 잘 마무리된 건가? 지난번에 순이 일로 머스랑 좀 그랬으니까 혹시 때려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역시. 뭐? 네. 계약 연장 안 하면? 뭐야, 얘는 무조건 가는 거야? 상황 실은 써니도 편의점 계속. 분명히 둘 다 껄끄러. 역시 저런 게 어른스러운 거. 아무리 봐도 싶기도 하고. 수위 엔딩이 제일 구려. 그런 느낌이에요. 맞다. 파크 피크닉. 그거 하다가 안 한 지 좀 됐잖아. 근데 요즘엔 피크닉 잡을 새. 그러니까 피크닉 부탁해요. 플리즈. 땡큐. 하지만 나한테 반하면 안 돼요. 군다리. 여기도 오랜만에 오네. 그러게. 바람 뜨끔. 에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옳지. 왜? 그러고 보니 아, 그거? 뭐? 4년 일단? 그러면 그거야? 아델라. 아이따. 편의점 하긴 진급이라도. 네? 선배, 그게 네? 그렇군. 그러면 수익 언니? 그러면 부점장이 뭐야? 네. 알바티오 1.1점 MK2 같은 건가? 수익가 하고 싶으면. 네, 언니. 우리 말이야. 10년 뒤엔 뭐 하고 있어? 어? 경호원 보통 4년마다 진급하니까. 오. 나는 10년 다른 건. 양촌리 지방 행사. 영남 알. 영남 뭐로? 어. 너는 10년 뒤에 뭐 하고? 그럴 줄 알았어. 10년 뒤의 모습인데 어때? 오. 어? 왜 다시? 네? 안 돼요. 편향이는 결혼 안 할. 죽고 싶어 보이. 15년 차 연습생은 진짜 개빡세다. 저 이 노래가 뭔지 몰라요. 잠깐. 10년 뒤인데 왜 싸우자는 거지? 그럼 잔디밭 위. 정답.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뽑기에 실패해서 월급을. 이 녀석. 몰라. 아, 그렇게 인정. 아, 또 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구도상 말이 되나? 아니 그 이게 맞는 인체의 구도야? 아 그 뭐 몰라요? 뭘로? 아카이브? 오케이 끝났다.